안녕하세요. 휴배동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난치병 있잖아요. 궤양성 대장염. 그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전에 몇번 다루기도 했었고, 관리랑 뷰티, 식단 이런 거 얘기하는 애가 난치병 갖고 있다고 하면 좀 웃기게 보실까봐. 근데 예전 영상 보시고 저랑 비슷한 난치병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 어떻게 식사하시냐, 요즘 어떻게 관리하시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셔서, 그거 병 한번 걸리면은 진짜 놀라거든요, 많이. 그리고 또 누구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에 없던 촬영이라 오늘 좀 편한 복장인 점 양해바랍니다. 일단 궤양성 대장염이 뭐냐, 이 대장의 점막 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에 엄청 강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궤양일 정도로 세다 해가지고 보통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고, 비슷한 병으로 크론병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건 아예 이 입부터 이 아래로 연결된 소화기관 전체에서 염증이 날수 있는 병이에요. 더 심한 거지.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병에 걸릴 줄은 진짜 몰랐는데, 이 병을 걸린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지금 21년도 말쯤에 제가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던 시절이고, 대학교 이제 졸업 막바지여가지고 GS 뭐 카메라 면접 테스트 보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근데 제가 당시에 벌크업을 한답시고 이제 살이 좀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방송을 하려면 어떻게 볼살이 빠져야 되나요? 막 맨날 쇼호스트 면접에서 안녕하세요 이동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등치는 산만해. 그러니까 약간 매칭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쇼호스트 선생님들께서 살을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금처럼 똑똑하게 식단을 하지 않고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냥 굶었어. 완전 최악이죠. 기초대사랑 다 떨어지는 행동인데. 이제 GS 카메라 테스트 면접 보러 가기 전에 건강 상태가 완전 바닥이었죠.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이제 하늘로 갔죠. 당시 저한테 너무 좀 충격적인 사고였어서 이제 상치를 이제 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너무 속상한 마음에 소주를 좀 먹었어요. 근데 소주를 먹고 막 컵라면까지 먹고 이랬어요. 근데 아마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 상다 치르고 나서 이제 집 왔는데도 계속해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몇 번이고. 막 중간중간에 잠시만 하고 또 화장실 가고, 잠시만 하고 또 가고. 이제부터 식사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세요. 그때까지는 화장실 갔을 때 그냥 탈사였어요. 예, 물통 같은 거였어. 근데 어느 아침에 이제 약간 방구가 마려워서 자 뽕 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설사 자주 하는 사람들, 방구인 줄 알고 약간 관략근에 힘 풀려다가 약간 물통처럼 바로 나올 것 같아서 잠깐 이건 방구가 아니네. 뭔지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한번 조절을 못한 날이 있었어요. 방구인 줄 알고 뽕 끼려는데 팍 하고 지린 거죠, 바지에다가. 죄송해요. 저도 이 얘기 하기 싫은데, 일단 들어봐요. 그 정도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오래 앉아있다가 간신히 쥐어 짜내서 보면은 그게 막 피가 섞여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그때부터.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바로 갔어요, 집 앞에 있는데. 제가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진짜 열받는데, 그 집 앞 병원에서는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서 똥꼬가 헌 거다. 그러니까 약간 치질처럼 항문 쪽이 헐면은 이렇게 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냥 지사제만 이렇게 처방해줬거든요. 근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계속 혈변 보고,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깨고, 상황이 조금 심각한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그 큰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궤양성 대장염에 의심이 된다, 입원을 해라. 입원하고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밥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물만 먹어도 설사라니까. 지금 완전 장이 그냥 염증으로 도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그때 그냥 수액만 맞고 사는데, 또 신기했어요. 일주일 동안 수액만 맞고 살아도 사람이 살 수가 있구나 싶긴 했는데, 왜 그럼 빨리 치료를 안 했냐, 이게 궤양성 대장염인지 아닌지부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내시경을 할 때까지 기간이 걸려요. 그 기간 기다리려고 항생제만 계속 투여받으면서 하염없이 기다린 거지. 계속 화장실 가가지고 설사 보고. 더 수치스러운 거는 제가 싼 거를 간호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돼요. 문제는 그 간호사분들이 우리 또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죽하면 배가 너무 아프니까 막 병원에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움켜잡고 막 아파할 때도 있고 엄청 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궤양성 대장염이었고, 스테로이드 치료까지 받고 조금씩 상황이 이제 호전이 돼서, 처음에는 미음을 먹다가, 제가 말했죠, 그때 미음 먹고 나도 일주일 만에 사람이 밥을 먹으면 맛있다 이런다고, 그 죽 같은 거에다가 소금 간장만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죽 먹고, 죽에서 일반식 먹고 퇴원을 한 겁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냐면,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약을 끊었습니다. 뭐 병이 완치됐냐 이러면 사실 그건 아닐 거예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대요.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돼.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바프 준비한다고 작년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식단을 엄청 꾸준히 했잖아요. 술도 완전히 끊고. 진짜 신기한 게 피부도 좋아졌지만 장이 무엇보다 깨끗해졌어요. 제가 그래도 좀 컨디션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설사를 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지고 너무너무 황금똥만 잘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약을 좀 한번 쉬어볼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게 약값도 약값이고 매일매일 그거를 챙겨 먹는
것도 상당히 고역이거든요. 역해요. 그 크기도 엄청 커. 바퀴벌레 약 같아. 그러니까 한번 쉬어보자 하고 이제 약간 약을 끊어봤는데 상태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밥을 찍고 나서도 일반식으로 바꾸고 술도 종종 마셨는데 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급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거죠. 다만 이게 큰 병원을 가면 여전히 안 좋게 보실 수 있어요. 만성 질환인데 이걸 어떻게 제 마음대로 판단을 하겠어요. 그치만 배가 안 아프고 상황이 호전됐고 화장실도 너무 잘 가고 그래서 요새는 솔직히 거의 신경 안 쓰고 일반식이랑 술 다 먹습니다. 제 요즘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다만 끼니에 샐러드는 꼭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괴양성 대장염에 염증기랑 관액이라고 있어요. 염증기, 비염증기. 근데 염증기일 때는 사실 채소 같은 것조차 안 먹는 게 좋아요. 장에 부담이 가서. 근데 염증기 아니면은 식이섬유 좀 자주 챙겨 먹어주는 게 장 상태에도 좋으니까 근압성에도 유리하고. 다만 이제 일반식 중에 매운 것, 알코올이 있는 거, 카페인 요 세 가지가 제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장에 저는 부담을 최대한 덜 주자. 그래서 밀가루도 통밀빵으로 바꾸고 뭐 우유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뭐 귀리 우유나 아몬드 우유. 그게 아니라면 그릭 요거트처럼 아예 유청 분리가 된 거.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도 농축 단백보다는 저는 분리유청 아니면 분리유청이랑 분리대두가 섞여 있는 거. 식물성 단백도 좀 먹어주는 게 좋아서. 그래서 편의점에서는 그냥 테이크핀 맥스 막 이런 거 자주 먹는다 했죠. 단백질도 제 몸무게 곱하기 1.8에서 2.0 절대 안 넘어가게. 너무 많이 먹으면 무조건 췌장에 쌓입니다. 결국 그것도. 운동료 보충제 솔직히 가끔 BCAA 정도 먹어주고 나머지 영양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봤던 거 좀 필수적인 것들만 먹습니다. 많이 안 먹으려고 해요. 요새는 제대로 된 식사를 먹고 나서가 온전히 제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래도 괴양성 대장염 질환자 중에서는 좀 약한 편이었대요. 좀 심한 분들은 먹는 약만이 아니라 요 엉덩이에다가 넣는 좌약도 하고. 그래서 진짜 번거롭거든요. 자기 전에 맨날 좌약을 넣어야 돼서. 근데 저처럼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약 안 먹고 평소에 식단만 빡세게 해도 관리 잘 되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그 괴양성 대장염 커뮤니티가 또 있거든. 카페 같은데. 근데 그거는 너무 힘들대. 뭐 술이고 떡볶이고 진짜 맛있는 거 아예 못 먹고 정말 칼식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일반식도 먹고 이렇게 버티는 건데 정말 다행히 저는 다이어트 때 식단 하는 거를 좀 제대로 알게 되고 나서 장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약 안 먹고 지내는 거지. 사실 저도 술, 뭐 매운 거, 커피 이런 거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괴양성 대장염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걸린 시점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먹는 거를 조절 안 한다. 무리해서 굶거나 많이 먹거나 자극적인 거 너무 많이 먹거나 배달 음식 같은 거. 그리고 평소에도 좀 장이 약한 편이었다. 잘못 먹으면 꼭 설사 자주 하는 분들 있죠? 새겨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좀 장염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질환이. 근데 장염이랑 다른 건 배가 아파서 중간에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너무 배 아파서 이렇게 중간에 깰 때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그 고통과 강도가 심할 때 장질환이라는 걸 의심해봐야 돼요. 그리고 카페인을 먹으면 장이 민감해지는 거. 단백질을 무리해서 좀 섭취하는 분들. 요렇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특성을 가진 분들은 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제 친구 중에도 이런 공통점이 있던 애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괴양성 대장염 걸렸다고 했을 때 막 웃는 거예요. 설마 자기도 그런 거겠냐고. 근데 2주인가 3주 뒤에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똑같이 입원했다고 하죠. 심지어 같은 병원 같은 입원했다. 진짜 이렇다니까요. 이 배가 보내는 신호를 잘 느끼셔야 돼요. 배가 이상하게 자주 아프진 않는지, 화장실 갔을 때 혈변을 보진 않는지, 똥이 꼭 빨갛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쌌는데 중간중간 피가 뚝뚝 떨어지거나 싸고 나서도 그 물에 약간 피가 섞여있는 느낌, 새빨간 경우가 아니어도 약간 붉은기가 있으면 의심하셔야 돼요. 단변감이 계속 있진 않는지, 그리고 자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깨진 않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배가 보낸 신호 잘 느낄 것. 내시경 받는 걸 절대 귀찮아하지 마세요. 정기검진 할 때 위랑 장 모두 가급적이면 하세요. 직장에서 4대 보험을 받는 분들이라면은 정기검진을 무조건 받으실 수 있고 이게 나중에 내가 괴양성 대장염 걸려도 내시경 결과가 없으면은 약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시경은 최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귀찮아도 꼭 예약 잡으세요. 지금 당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 먹는 거를 조금 민감하게 여기세요. 맨날 장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 먹는 거 생활습관 이런 거 관리 잘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 장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이면 진짜 카페인 알코올 요 두 개는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너무 커피는 참기 어렵다 하면은 디카페인으로라도 바꾸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디카페인으로 맨날 먹어요. 커피는. 아무튼 오늘 저의 근황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궁금해한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찍어봤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관리 채널의 취지에 맞잖아요. 장 관리. 진짜 평소에 배 좀 자주 아프신 분들은 유념하세요. 아, 나는 아니겠지 이런 약간 아니란 생각하다가 진짜 입원했던 제 친구처럼 아 요즘은 이런 병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이번 영상 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박힐 거 아니야. 아 이런 병도 있구나. 20-30대 남자들한테 많이 일어나고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 원인 뭐를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만성질환으로서 지금 있구나. 알기만 하셔도 오늘 진짜 반은 가져간 거예요. 평소에 맨날 얼굴 관리하고 몸 키운다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가끔은 나의 장 상태와 건강 상태를 유념하세요. 한번 진짜 아프고 나잖아요. 뭐 외모고 돈이고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한 게 최고야 진짜.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또 맛있게 운동하고 좀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건강만 해도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마무리 지어볼게요. 팁의 동생이었습니다. 차분하게 못하겠다.